있어. 야채 샐러드. 이게 이 집의 대표 메뉴. 파스타, 크림 파스타. 대표 메뉴. 대표 메뉴 두 개. 대표 샐러드 먹겠습니다. 대표 샐러드. 이 집에 그러니까 이 파베뉴의 대표 음식들을 한 가지씩 지금 다 주문했어요. 두 사람 먹기는 양이 많아. 그래도 우리는 천천히 먹을 수 있어. 며칠 전에 왔을 때부터 음식이 좀 다르고 꽃이 많이 죽었다. 이거 하나 줄까요? 손을 닦았지? 동작을 많이 안 하고. 아, 배고파. 2시가 넘었네. 3시? 2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네. 저 수세미다. 안 나오지? 응? 한 패트 땡큐. 이제 베이컨이죠. 예쁘게 썰었네. 어제 우리 구워 먹을 때는 이렇게 안 됐잖아. 기침이 아직 들렀네. 기침이 좋고.
맛있다 좀 드세요. 네. 금지어 가족이야지. 가족 이름. 무삭제. 편집 못함. 각본 없는 드라마. 눕힌다는 거죠. 세로로 했으면 이게 길쭉하니까 다 나와서 가네. 아니 별로 이런 데 빨리 가네. 시간 좀 들어서 그치. 야 아까 다 아 그렇다. 닭집의 대표 음식. 커피까지 다 하고 얼마나 주나? 한 6만원 들었네. 6만원 투자해서 몇 시간, 좋은 시간 보내면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돈에 대한 감각도 무뎌졌어. 10만원이 비싼지 감각이 없네.
예쁘더라. 야외에서는 못 느껴서. 이게 5월 말, 6월 초까지 누릴 수 있는 거다. 야외에서는. 각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서 해도 뒤로 가면 안 나와. 어우, 알콜 냄새. 이거 짜야 되지. 응. 알콜 냄새 너무 독하다. 아직. 좀 짠. 원래. 비슷하다. 단짠이지. 원래 단짠이야. 아, 우리 머리 너무 좋다. 그봐. 바람 좀 나는 거지. 머리 너무 좋다.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 어찌하다 구글에 노예가 되었다 예스 났어. 구글에 노예 된 거야 이거 완전. 조언이 맞다. 응. 노예가 돼버렸어. 돈 몇 푼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글 노예가 된 거지. 인간의 지능,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에 대해.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는 TV가 재밌었는데. TV 외에 본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TV도 채널을 만지면 유튜브를 하면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잖아. TV도 옛날에서. 그럼 딸기인가? 응, 장갑집.
주인공도 가장 손질하는 건 바람도 우리의 인데 그 사람도 며칠 전에 왔더니 또 왔네 이런 거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아 잘했지 저희 집 좋아 이 자리가 좋았을 것 같아 이 집 좋아 세 번째 방문 정원은 내 집 정원 같아서 잘 있어 삼겹살 혼자 사 먹고 맛있네. 맛있네. 교회 선생님 나가서 뜨겁게 찬데 교회 음식 안 좋은 거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주변에 여사장 같은데 하던 거고 코스가
예술가 코스가 나잖아요. 그지? 그림 만드는 사람. 혼자 사는 거. 이분이요. 신의 모습 다른데. 얼굴이 푸르기는 게 그래 보이네. 왜냐면 이분은 남편이 전원 손질을 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림 모습. 맞네. 독신 원색은 아니야. 그림난다. 왜냐면 저기 하거드 그림이 원화가 세지 못해져 있잖아요. 웬만하면 원화 안 붙이고 다 프린트만 있어요. 이름은 하거드 세계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액자도 우리가 알 텐데 그 액자가 좋은 거야. 그림이 약간 더 고급질에 보이는 것처럼 고급질 센터라고 했더니 그런데 그림을 본인이 그릴 수도 있는 거지. 집이 자기 집 알겠나? 저녁도 집이 정원 선수가 혼자 다 하고 또 주문 받으려고 혼자 살고 남이 혼자 살던 것도 근데 엄마 집에서 내가 혼자 있어 보니까 밤에 살 때 무서워서 그렇지 정말 편하고 좋더라. 진짜 너무 편하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배달해가지고 너무 편하대. 진짜 편하고 좋더라. 자가 격리 중에 신었어? 내가 자가 격리 중에 이렇게 써놨어. 아니 그러니까 누나 앞에? 응. 아 그 주문 안 돼? 응. 그리고 장문을 먼저 알아서 합니다. 다 놓고 가는데 혼자 지내고 해서 편하더라고. 그래 내가 여자한테 나이 들어서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면식 대부분 살 때 여자들이 엄청 편하구나 내가 느끼겠다 이 생각을. 외롭고 고마운 건 절대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길이니까 나이 들어서 또 여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몇 년 살다가 간다는 거지. 나 잘하고 있어.
재밌더라고요. 아니, 진짜 여자들 뜯어드니까. 근데 안동이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어쩌다가 하나씩 남자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 남자가 있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빨리 가라. 여기 하면 이쪽 안 나와. 그냥 이 안에 계단에 서 있으면 안 돼. 저 계단에 서 있으면 너무 더워. 여기 안 나와. 기원이 엄청 나올 거야. 그거 어때? 빨리 가서 여기 조용해. 조용해, 친절해. 어디가 예쁘다고? 계단이. 빨리 오세요, 안 오시면 돼요. 배부른데 진짜 다 못 먹겠네. 샐러드 그냥 자전히. 터질 것 같은데. 아니, 파스는 터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0분 시끄러워. 우리 떨어져 30분밖에 안 돼. 아닌데. 2시. 내가 2시 다 배고파. 2시 안 됐어 왔어. 생맛이 하면 되잖아. 모름 같은 거 하면 딸기 맛이 생맛이. 부지가 제일 크다. 그래도 산들 산들. 남자들 경기는 조용하다. 등길이 있으면 저희 안 떠서. 졸립다. 우리 삭제 편집 안 하고 삭제된 거 혹시 그대로 찍어가 보는 건지. 증나라하게 다 나오지. 행동은 겨둥이 됐어. 내가 지금 잔 행동은 내가 억지로 억누르고 있거든. 그러면서 행동 겨둥하는 거지. 내가 보고 놀랬어. 무술이 행동을 하고 있던 거지. 그러면서 겨둥하는 거지. 그런 소리 안 찍힐까? 찍히지. 다 나오지.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니. 좋다. 많이 모으셨죠? 많이 모으셨죠? 좋네. 근데 쫓기내면 이거 흔들릴 텐데. 한 시간 참아야 되네. 쫓기내고 싶다. 춥네. 추워? 살짝 춥다. 당신 긴 털이다. 너 이거 살짝 더 크다는데 줄까? 그래요. 그럼 내 얘기인데. 그렇지. 아, 자꾸 기침이 나오네. 나 이거 긴 털이야. 그때 이거 잘 샀다. 그지? 그러니까 네가 브레이크도 하나 안 일어나. 좋은 거 잘 샀다. 그래도 지금 좋을 건데. 내가 이거 쓰겠다. 딱이네. 하나 사 입었어. 첼시 가볼까 하다가? 이거 첼시 나이트 안 되다. 카드 막 쓰고.
끌어. 새벽에는 안 살 때 그거 샀나? 아니요, 먹을까? 실험실 먹을 때. 그 위에 그게 닭가슴살이다.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그게. 닭가슴살. 나풀라서니까 또 먹다 하면 중요할 듯이. 근데 희한하다. 우리 그 식구 중에 두 사람만 걸렸다 하는 것도 너무 없다. 다 거의 다 걸린 일곱 명 중에 둘이만 걸렸다. 그러게요. 뭐 그 사람들도 조심했겠지, 왜 다 안 나고. 안 그랬을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남편이 치과에서니까 걸리면 큰일 나잖아. 환자들한테 다 퍼지니까 그건 좀 많이 조심했을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자가 면역 질환자거든. 그래도 그런데 본인도 엄청 조심했을 거고. 그렇죠. 걸리면 완전 가는 거 아이가. 가버리는 거. 그래, 본인도 조심했지. 한 사람은 그 약이 좋냐. 그거 마셨나. 근데 그거 잡으면은 그 있는 사람은 지 스스로 엄청나게 조심하고 치료만 했었겠다. 그렇구나. 응, 자가 면역이 있는데 걸려봐라. 그잖아. 안 추워요? 네, 추워요. 이거 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때 살 때는 몰랐는데 처음부터 못 살까 봐. 이것도 그 보풀 하나 안 입으면 잘 산 것 같다. 지금은 딱 비슷해. 이런 가게가 하나 그만 살까 봐. 바지도 입으니까 좋네. 집 벗는 거. 여자 작아. 엄청. 그때 가디건들이 다 작아가지고 가디건 하나 샀긴 샀잖아. 롱바디가 그냥 원피스에 있는 거, 바지에 있는 거 이런 거 좋네. 인생이 좋다. 벌써 5월하고도 뭐 11일이가? 잘 간다 또 한 살 더 가네. 저쪽
신경 쓰지 마서. 실 분쇄해 보고. 어떻게 갖다가 신경 쓰여. 당신 돈 받는 데만 신경 쓰여. 팔린 거 돈도 안 받고 있어. 사장 웃기다. 튀든지 튀네 그래 확 튄다 확 튀든지 아니면 같은 배열로 하든지 나는 생각이 같은 배열로 생각했거든 근데 차라리 확 튀는 게 낫네 옷이 다 베이지게 튀니까 안 추워요? 아니요 추워 확 튀는 거 사실 이 양말 엄청 오늘 가서 너무 비싸 당신 카드로 해야지 양말 사는 거 아니 내 옷 사고 입은 다 당신 걸로 혹시가 막히네 약간 돈으로 그러면 그럼 가방은 가방은 당신 카드로 해야 되는 건가? 전속금은 또 대출도 혹시 못해 아직 모르겠다 벌써 그것이 비켜요 애들 탑주가 급지어 자꾸 얘기하고 있어 정말 너 가면 됐겠지 흥나대야 흥나대 같다 재밌어 그렇지 새로 산다고요 알지 사줘야지 그래 그때도 그랬잖아 그렇지요. 조금 뒤로 의자를 돌려가지고 나를 편하게 앉으시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알겠죠? 그건 글쎄요. 아직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랬지. 끝났지. 뭐 확인해 보여줘. 최대 시간이 1시간 정도 약간 우리가 한
미안해. 두리와가 이렇게 많이 시킨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 내가 이래 시키니까 주문받는 우리 청각이 놀라면서 내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이라 할게. 양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크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는 서양인들 크기니까. 사실은 잘못잖아. 안 가가지고 남아가지고 피자를 다 왔잖아. 엄청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지. 피자 집에 와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맛있는 거 같아. 나도 꾹꾹 소리 난다. 여기다 문제 데리고 오면 너무 좋은 피자. 이게 이런 데서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게 딱 어때? 더우면 이제 에어컨 틀어 문 닫아버리니까 또 못 나오잖아. 목이 갈퇴됐어. 어제 약 먹었는데. 두 사람 일에 자리 있는 거 있잖아. 거기 앉아가지고 안에 되게 이쁘게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체험처럼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공물로도 내가 이렇게 전체니까 한 50분 때. 그러고 저 위에 옆 저쪽 우리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면 테이블이 있더라고. 거기에 중년 부부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여기서 찍었는 게 예뻐. 주위가 전등 풍경이라 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장이 있긴 있지만 이 전망 이쪽으로 보니까 아무도 아기자기하게 해놨대요. 정원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월화수목금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월요일은 여고 화요일은 여고 이렇게 집안 청소도 그렇게 하라고 하대. 한 건데도 안 못하니까. 어떤 방송을 보면 내일 집중력으로 하면 집이 날 깨끗하대. 일주일 계속 돌려. 그 경우도 정문을 안 그러면 정문을 못 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큰데. 신발도 편하나? 낮진 않아요. 나름 편하네. 한 철 마시고 걸으면 몇 달밖에 못 씻겠다. 실은 예쁜데 예쁘네. 여름에는 또 슬리퍼 신으면 지금 딱 신고 끝이지. 여름에는 슬리퍼 신으면 머리를 이래 해가 되면 늘 그 고데기 좀 예쁘네. 손질하니까 예쁘게 됐는데. 그래 해야지. 부지런해. 그러니까. 아니 예쁘게 예쁘게 다들라면 내일 손질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네.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되게 예쁘네. 커트도 아주 예쁘게 잘 되겠네. 내가 손질을 못해가지고 손질을 안 했지. 파마하고 이제 한번 내가 손질을 해본 거야. 처음 해봤다. 이때까지 드라이 안 했잖아. 모자 쓰고 다니고. 지금 오늘 드라이 해보고 고데기도 해보니까 머리 컷하고 예쁘게 잘했네. 기스 나올 수 있어. 좋습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그 여행 갔을 때 창문에다가 시계 쫙 끌어가지고 그 이래 이래 청소할 때 보니까 그 기스 다 닦아놓은 거
때 여행 갈 때 이 폭이 버스 타는데 이 폭이 좁아가지고 하다가 창문에 쫙 그 아유 진짜 잘 가네. 망하고 뭐 물고기 담는 뭐 이런 거 다 샀다 그러는데 그럼 뭐 고기가 잘 피겠나? 누구 나? 저기 난리쳐라 금지야 누가 한다? 시부 식구도 가지 아이고 뭐 스스로 이거 이렇게 잡을 줄 아나? 이거 편집도 못해 못 올린다 뭐 어때 뭐 이게 봐도 우리 가족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보면 못 듣네. 근데 안 잡는 거 거기 안 잡힌다 못 잡는다. 그 사는 그 자체 즐거운 거. 부럽구나. 아니 간다는 그 자체가 둘끼리 가봐야 되는 거 봐. 우리 둘이 가면 둘이 없잖아. 그거는 내 식구지만 우리 두 식구잖아. 내 식구면 두 식구냐 뭐. 둘이 가가지고 뭐 무슨 그런 물고기를 잡는 거. 근데 내 식구가 가가지고 잡힌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거 봐. 그저 저 처제가 다 운전해가 다니잖아. 그 내일때 그 생각했다 그랬잖아. 그렇게라도 다니는데 왜. 여보 왜 그래. 고양이 지나간다. 응? 고양이? 나 여기 그때 지금 고양이 아니야? 이 집 주인집 고양이가? 아 여기 사는 고양인가 보다. 나무 타는 고양이. 그거라도 나 봐주 고맙다 그래야지. 아니면 그거는 저 지극히 당신 중심주의 생각인데 투명 올린다 하나라도 많이 봐주면 고맙다는 거. 그것도 안 봐줘서 오겠군. 이게 완전히 그거가 꿈인데. 이게 꿈을 그게 이게 꿈을 정책인 거야. 왜냐면. 조회수까지 올렸는데 업로드까지 되는데 돈 다 준대잖아. 다음은 뭐 천 원이라도 이 지구 사람 인구가 몇 명인데 유튜브 쓰는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외도분들 되겠나 이 지구 사람 천 원이라도 나와봐 그 돈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안 되도록 엇박자로 나가게 딱 만든 알고리즘한테 그렇게 입력했는데 내가 그걸 어디 나갔지 알고리즘 내에서 이건 절대 이거는 구독자 누르는 사람은 업로드가 돌아가지 않는다네. 그게 안 맞겠네. 안 그러면 구글 이것도 망한지 이것도 돌려주고 저것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진짜 폭발적인 거 아닌 거에는 안 된다는 거지. 그대는 그냥 진짜 싫은 완전 지금 모든 게 구글에 넣어야 되겠다. 그 전에 내 찍혀가지고 있어서 세계 들어오는 걸 아는데 한 번 하면 끝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처음으로 딱 들어가면은
밑에 구독 애플이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내가 구독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뭔가가 새로 올라왔다 하는 게 표시가 돼. 그 구독을 딱 누르면은 내가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 뜨잖아. 그 중에 새로 올린 사람 불이 빨간 게 저기 찍혀 있어. 그런데 나는 한 번 클릭하면 끝인데 어떤 사람은 그 불을 내가 분명 클릭해서 봤는데 또 보면 또 그 불이 또 들어와 있어. 그럼 또 새로 올린 거 아니고? 똑같은 내용인데. 글쎄. 그래서 그것도 무슨 방법이 있는가? 글쎄. 너는 무슨 방법이 있나 봐. 글쎄 모르겠나? 이거는 그러면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인도 바꾼지 이거 언제 그래서 구독에 들어와 있잖아 빨간 점.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 여행자 쪽 누구 글씨 올리는 거 그쪽에 하나 좀 근데 이제 그거를 없는데. 보고 나면 그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 점이 이 점이 아직 없어졌는데 뭐가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점이 없어졌는데 좀 있으면 그 점이 그 사람 걸 분명히 봤는데 또 점이 또 쫓겼어. 그건 내용이 없어. 이마 수미한 거 아니고 갈라고 이제 실시간은 나 이 사람? 이 사람 실시간 안 하는구나. 실시간 없다. 지금 녹화 있는 걸 올리면 실시간 안 하면 업로드 사람이 잘 안 보는데 에어도 그러니까 많이 그 실시간 안 하면 업로드 사람도 안 본다. 실시간은 해야지 시간을 그 하는데 왜 나도 업로드 절대 안 보거든. 왜 내 거 안 봐주는데 내가 왜 누구 거 봐줘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저작권 걸린다. 이거, 아 이건 공짜 음악이네. 이거 왜 올리나? 이거 아 이거는 내가 별 히트작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히트작인데 몇 회나 안 돼. 몇 회고? 46회. 당신 이제 열어줬다.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이거는 지금 봐도 이건 내가 특수제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못 따라온 거야. 이런 거 다 못해. 이거 앞만 봐도 저런 거 없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완전 특이한 아이디어지. 내가 이거 아이디어 이거 어디서 봤겠노. 마카오 갔을 때 재판 카든 테이블에 이게 있더라 그랬잖아. 이 꽃이 이런 배열로 놓여 있었어. 재판 테이블에. 그러니까 내가 아 이게 재판 디자인이다. 그래서 얼마 안 된다 이거. 근데 지금 못 따라간다. 디자인은 뭐 이거 방금 해봤는데 지금 못 따라간다. 디자인에 창문 할 수 있지만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유로 그립뿐이면 이런 유의 디자인도 있구나. 아이고 한참이네. 이거 8분짜리다. 그 내가 그 저기 세필로 이렇게 꼬니 그리는 걸 좀 찍어가지고 업로드 조회수 나오는가 싶어 해놨는데 안 봐. 안 보니까 삭제해버려야지. 이게 디자인이 멋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히트 처음 히트 치긴 쳤지. 이것도 없어서 못하니까 완판 시켜 다 완판 해버려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때 해바라기를 하나짜리를 그렸는데 요즘 하나짜리가 요즘 유행하더만 나는 다 끝냈는데 난 다 완판 시켜 다 끝내버렸잖아. 뭐 내놓은 편이었는데 이제 보면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 하나짜리 이게 뭐 자대해가지고 하는 것 같이 다 이야기해줘. 이거 제가 못 따라간다. 자대가 이런 뭐 그냥 다 자를 이렇게 세워지 내가 테이블에 테이블 높이 잖아. 이거 시어터도 남는다는 거 시어터를 보면 상관이 없는데 미술학원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아 이렇게 디자인을 그래. 해서 해바라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요거는 제가 배울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골드색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보니까 미술학원에서 많이 올라왔더라 그림 파가지고. 근데 이 내그치 이런 거는 없지. 그리고 나는 또 따라주는 판매 배달리가 있으니까 지하권에 너무 동도 너무 추운 시간이 많아. 몇 백만 간호통 놔두겠는데 46회 우리 시켰고 한 7, 8회 조금은 30명 보고 내가 지금 내 노하우를 올려놨는데 제약거야 이게 그게 하나 탈착 그거 해가지고 돈벌이 흘렀다. 아니 오빠 생각하지 말고 내 나 깜짝 놀래.
8분짜리 나는 지겨워서 못 본다. 나도 지겨워. 뜨거니까 자주 안 본다는 게 지겨워가지고. 아, 우리 사진 안 찍었다. 아, 이거 좀 이따 찍겠어요. 이거 좀 돌리고. 이제 뭐 정식 다 먹는데. 맞아, 찍으니까 좋다. 얼굴이 넘나 하나 찍을까? 당신이 이때까지 안 보고 있었구나. 내가 어제 올렸는데 해야겠다. 내가 뭐 내일 이건 다 하겠다는 건데. 저에서 30회 보자고 내가 내 노하우 다 올릴 거야. 노하우의 일부분이지만 제약까지 디자인이 팔리잖아. 특허 등록해야 돼. 그때 저작권 신청하려고 보니까 아, 너무 절차가 까다롭더라고. 저작권 올려놔야 되는데. 그건 새 필로 그리는 거야. 안 써보면 필요 좀 되겠다. 안 쓰면은. 응? 나는 이거 없는 거는 면접 안 된 멤버한테 연락 없는 거야. 그렇지 아이가 혹시? 모르지. 그럼 이거 숙제가지고 안 된 수도 있겠고. 오늘 15일이다. 11일이잖아. 아니, 그래도 충분해. 아니, 뭐 시간 좀 지났는 데 아, 얘기가 없구나. 아니, 뭐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네. 이건 내가 이별석 감기는데 그래. 얼마나 천천히 내가 오래 찍어서 이별석이거든, 지금 이거? 그죠?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럼 이걸 그리는 방법을 알잖아. 그렇지. 이런 거를 커피로 한다는 거를. 그렇지. 이런 또 다른 걸 보는 거지. 이런 기법을 나는 자체가 그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좋네, 엄마. 아, 아까 여기 이래 놔두고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것도 괜찮았는데. 아, 당신 걸로. 그래, 그것도 괜찮았는데. 저거에 신경 쓴다고 뭐. 아니, 키보다 안 내려도 안 내던데. 안 내려, 내가 봐. 나는 뭐. 아니, 내 거 안 받은데 내가 뭐가 없는 거야. 내가 안 받은 거야. 나는 실천밖에 안 됩니다. 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은 게, 그 중에 당시에 걸릴 일이 걸렸다는 거지. 그럼 돈을 안 벌게 해줘. 니는 구독자가 몰랐으면 됐잖아, 이래 나오니까. 내가 올리는 거 내 큰 거 아니야? 누구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 좋네. 그래 어머 좋네. 꼬면서 다 돼가네. 아이씨 몇 분 남았는데? 어 다 돼가네. 김준이 비공 해야 되겠다. 비공
많네. 엄마 컨디션을 잘하네. 커피도 맛있고 좋다. 전체 드릴 하나 돌리게. 이리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 탁 하면 내가 이렇게 돌면 되지. 돌려야지. 이걸 누르는 순간 이렇게가 가면 되지. 얼굴 나온다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들고 가면 되지. 벌벌벌 떨면서 가냐 이 말이야 내 말. 잘못하면 다 나오니까.